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밥을 부르는 진정한 밥도둑 묵은지를 이용한 등갈비 김치찜입니다. 맛있게 끓여볼게요. 등갈비입니다. 마트에서 사갖고 왔는데 1.1kg 됩니다. 물에 한번 헹구고 설탕 2큰술 풀어서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줍니다. 고기 살짝 한번 삶아내줍니다. 소주 3큰술하고 올개수잎 3장 넣어서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해서 5분만 끓여줘도 뼈 사이에 있는 이물질이나 핏물들이 빠져나옵니다. 너무 오래 끓여도 맛있는 물이 빠져나갑니다. 삶아낸 고기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깔끔한 맛이 나게 합니다. 고기 올려놓고 양념 준비합니다. 고춧가루 3큰술 하고요. 진간장 3큰술, 맛술 3큰술, 참치액 2큰술입니다. 마늘은 넉넉하게 3큰술 들어가고요. 생강청이나 생강즙 다 좋습니다. 반큰술하고 설탕 1큰술, 후추 커피스푼으로 하나, 들기름 2큰술, 된장 반큰술 넣어줍니다. 준비한 양념을 고기에 밑간 하듯이 먼저 한번 입혀주고 잘 익은 묵은지 반쪽 올려줍니다. 여기에 물은 약 800ml 정도 붓고 다시마 한 장 올려서 다시 물을 내줍니다. 뚜껑 닫아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찌개 맛을 좋게 해줄 양파 굵은 채로 썰어주고요. 대파 2대 어서 썰기하고 칼칼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 5개는 잘게 썰어줍니다. 끓기 시작해서 10분 지났습니다. 다시마는 건져내고 썰어놓은 양파하고 대파, 청양고추 넣고 이제부터 중약불로 맞추고 뚜껑 닫아서 은근히 푹 끓여줍니다. 약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이는 중간중간에 국물도 끼얹어주고 다도 끓여줍니다. 오늘처럼 생수 넣고 다시마로 감칠맛을 올리면 시원한 맛이 나고요. 사골 육수를 넣어서 끓이면 진한 맛이 납니다.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고기가 들어갈 때는 생수 넣고 하는 게 시원하고요. 김치만 넣고 찜할 때는 사골 육수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하고 고기가 푹 잘 물렀습니다. 김치 쭉 찢어서 고기하고 말아 드시면 이런 밥도둑이 없습니다. 칼칼한 등갈비 김치찜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